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오늘 나무꾼은 섰냐고, 진화물 좀 채집하러 왔습니다. 진화물 수확하러 왔는데, 여기 농장은 조금 외진 농장입니다. 외진 농장이라서 100% 완벽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덕. 하나씩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야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덕순이 보이죠? 더덕순이 보이는데 이 뒤에 누군가가 많이 파갔습니다. 여기 조금 올라오면요. 이렇게 막탄 흔적이 보이거든요. 뭐 동물이 그랬는지, 누구 사람이 더덕을 파러 와서 파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요,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덕 줄기거든요, 더덕 줄기. 더덕 줄기면은, 여기, 더덕이 꽤큰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산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내겠죠. 그리고 여기 뚫어. 아직 좀 늦습니다.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농장이 넓다 보니까. 아이, 뭐, 일손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는데 오로지 저랑 이 나무꾼이랑 선녀랑 풀 베고 싹다 해야 되거든요.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 상태로 관리가 됩니다. 여기 농장에 두릅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고사리, 진화물, 더덕, 그리고 여기 밤나무. 원래 여기 밤나무 숲이었거든요. 밤나무가 많이 고사했어도 그래도 밤나무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밤나무를 관리를 안 하고요. 거의 방치를 하니까 밤나무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나면요. 밤을 좀 줄여서 출하를 하는데, 뭐, 본격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퇴비도 안 하고, 뭐, 이 제초도 풀 베는 것도 100% 완벽하게 안 됩니다. 농촌 생활, 그죠? 농사 짓는 게 잡초와의 전쟁이거든요. 잡초는 뭐, 베어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산에는 풀을 뽑는 거, 매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요. 예치기로 베어 줘야 되는데, 그 베어 주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손이 좀 충분하면은,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이 풀을 베겠는데 일손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남의 일을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면은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 여기는 농장 안에까지 작업로가 있어서 비교적 왕래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이 정도 관리가 되는 거지, 완전히 뭡니까, 맹지가 되면은, 이 정도 관리도 못 합니다. 정말, 작업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그런 농장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와서 두릅 따고, 뭐, 고사리 꺾고, 진화물 캐고, 뭐, 더덕은 가끔 와서 캐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제피나무입니다. 제피나무. 제피나무가 우리 경상도 사람은 추어탕에 향신료로 넣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찾고요. 그리고 이 제피수는 장아찌를 담으면 봄에 조금 작네요. 조금 더 커서 장아찌를 담으면은
독특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즐겨 찾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우리 집 선녀가 야생 기나무 채취하고 있습니다. 시나물이 이렇게만 많으면 뜯을만 할 건데. 여기가 밤나무 숲이거든요. 원래 밤 농사를 짓던 곳인데, 밤송이도 많고, 밤나무 이파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나무꾼의 두릅 농장입니다. 이 두릅 농장에 고사리가 번져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네요. 아, 요새 나무꾼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릅도 따야 되고, 고사리도 꺾어야 되고, 취나물도 캐야 되고, 머위도 캐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좀 있으면 뽕나물 나올 거고요. 4월달 정말 바쁩니다. 또 열심히 고사리 꺾어야 됩니다. 지금 나무꾼은 고사리 꺾고 있습니다. 이 고사리를 꺾어 팔아서 돈을 벌어야 나무꾼도 가정경제도 유지하고, 뭐, 선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리 해야 되거든요. 이 고사리, 끊는 거 보면요. 참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수월한 것 같지만은, 직접 해보면은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언덕, 그죠? 산에 농사 짓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 고사리하고 밤인 것 같습니다. 고사리하고 밤은, 평지보다는 너무 경사가 안진 산이 훨씬 일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거 굽고 꺾어야 되는데, 경사가 지면 허리를 좀덜 숙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사리하고 두릅은 경사진 곳이, 두릅이 아니고요. 고사리하고 밤은 경사진 곳이 농사짓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일반 완전한 평지보다. 고사리 꺾는 거는 선녀가 전문이고, 나무꾼은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선녀가 저쪽 일농장에 갔습니다. 일농장에 갔고, 저는 이 농장에서 고사리 꺾고 있습니다. 이 나무꾼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인터넷 판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도 오고, 상담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사리를 꺾어야 될것 같습니다. 촬영은 그만두고. 감사합니다.